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준호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 이름이 유전과 발생 연구실이고요. 주로 예쁜 꼬마 선충을 소재로 해서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들을 찾아서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사실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꼬마 선충이고요. 그러니까 1mm 정도 크기입니다. 아주 작은 선충이고,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해서 예쁘다고 붙인 거는 그 종명 때문에 그렇고요. 종명이 엘레강스여서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모델 동물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고 싶은데 사람을 연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서 쉽고 빠르게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생명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모델 생물에 대한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쁜 꼬마 선충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떤 정도로 단순하냐. 예쁜 꼬마 선충을 구성하는 세포는 한천 개가 채안 되고요. 그다음에 투명해서 세포 하나하나를 다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정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는 때까지 세포의 말하자면 족보, 계보 그게 다 밝혀져 있고요. 유전자도 전체가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정보들이 다 우리가 쓸수 있을 도록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노화든지 수명이든지 뭐 신경계든지 이런 연구를 하는데 아주 좋은, 아주 빠르게 정확하게 생명의 보편성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노화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노화라는 현상을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노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긴 걸 노화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노화의 연구를 하면서 수명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그게 노화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쁜 꼬마 선충 연구에서는 노화 그 자체보다는 수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이 진행되는 분야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은 100년을 산다. 근데 좀더 오래 산다 그러면 120년을 살 거죠. 그러면 그걸 관찰하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예쁜 꼬마 선충은 3주 정도 살거든요. 그럼 두 배를 오래 살았어. 그래봐야 6주 사는 거죠. 실제로 돌연변이 중에서 두 배, 세배 이렇게 오래 사는 돌연변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신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연구 또는 수명을 평소에 제한하고 있는 유전적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실제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된 것은 많은 경우에는 유전자들을 조작을 해서 수명이 줄어들거나 수명이 늘어난 것을 보고서 그 유전자들이 수명 연장 또는 수명 단축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가는, 그게 거꾸로 보면 노화를 지연시키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연구들이 지금 진행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한다 그러면 어떤 신약의 후보들을 예쁜 꼬마 선충들에게 먹인 다음에 수명이 길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 예를 들어 만 개, 뭐 10만 개의 서로 다른 후보 물질들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주 또는 한 달, 두달 정도면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예를 들어서 사람에 적용했다. 이렇게까지 간 거는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보편성이라는 차원에서 노화 또는 수명 그 연구가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많이 되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노화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세포 수준에서의 노화가 있고 개체 수준에서의 노화가 좀 다를 수가 있죠. 저 세포 수준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가 분열을 해서 두 개가 되고 이 세포가 분열하고 분열을 하는데 이 세포는 하나의 세포를 들여다보면 얘는 분열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체세포들도 분열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더 이상 하지 않거든요. 그때 이제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단계, 그게 세포의 노화인 거죠. 그런데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죽지는 않죠. 그게 언제 죽는가를 보면 거기까지를 따지면 수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포의 수준이고요. 개체의 수준에서는 이 세포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니까 그중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세포가 어떤 이유로 죽었으면 그건 이제 수명, 개체 전체의 수명이 되고 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화 연구라고 할 때는 보통의 세포 단위에서 연구인지 또는 개체 단위에서 연구인지 이런 것도 또 따져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생물을, 과학을 공부를 하신 분들도 이 용어가 아직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된 분야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줄여서 이보, 디보이고 길게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면 아마 에볼루셔너리 디벨로멘탈 바이올로지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 발생 생물학인 거죠. 그걸 줄여서 이보 디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발생의 과정의 진화 이런 느낌이죠. 근데 발생도 어려운데 진화도 어렵고 그 둘을 합쳐 놓았으니 이게 용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발생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자 난자가 만나면 하나의 수정란이 되죠. 거기서부터 세포가 분열하고 분화해서 무엇인가가 되면 그게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희 같으면 꼬마 선충이 될수 있는 그 과정은 발생이고요. 이 발생이 서로 다른 종에서 서로 다르게 일어나는 걸 보고 있으면 그건 진화인 거죠. 그래서 발생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도 있고 특이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둘을 다 보는 연구 분야가 이보 디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진화 생물학에서 예를 들어서 계산에 의해서 뭔가를 추정한다든지 예측한다든지 추론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연구들 많이 하셨다면 이보 디보의 수단은 많은 경우에 분자 생물학 또는 유전학이에요. 그래서 현대에서 예를 들어서 DNA의 구조를 발견한 이후에 분자 생물학이 1950년대 이후에 이제 완전히 이제 꽃을 피운 상태죠. 그때 발생학도 그 발생의 과정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전자들의 변화 또는 유전자들의 작용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유전자들을 쳐다보는 게 유전학일 수도 있고 분자 생물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그런 수단을 통해서 진화를 바라보는 것이어서 이보 디보가 가지는 힘이라는 것은 분자 수준에서 진화를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3, 4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이보 디보라는 용어가. 그게 아마 예를 들면 초파리에서 날개가 두 개인데 보통은 네 개짜리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 일을 하게 된 유전자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가 사람한테도 있어요. 그랬더니 진화의 과정에서 발생이 똑같은 유전자를 쓰는구나. 그게 이보 디보의 대표적인 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살펴본다. 그건 아직까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최근 10년 정도에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는 기법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어떻게 보면 비용이 굉장히
쌓아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유전자 모든 것을 분석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모든 서로 다른 생물들의 유전체들을 모조리 다 분석해버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가능은 한 것 같고 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방향이 아마 지금 이보디보가 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 교수님들은 한 230명 정도 계시고요.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다 합치면 한 3,0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회입니다. 그걸 제가 4년 동안 말하자면 대표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많은 일들은 그동안에 하던 일들을 그냥 계속 잘 하는 것이고 아주 조금씩은 한국의 기초과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예를 들면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4년이면 충분했던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연구실로 돌아오니까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이어서 예를 들어서 뭐 한꺼번에 극약 처방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깊이가 문제의 깊이가 깊고 넓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이 전국 자연과학대학 학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국 자연과학대학에 대한 말하자면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현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위기가 예를 들면 지방대학이라든지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이 가지는 문제들, 위기들 그런 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어서 이게 뿌리 깊은 문제이고요. 그 가장 깊은 뿌리에는 어떻게 보면 졸업 후에 진로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정말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연과학 또는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자연과학은 또는 과학은 최소한 호기심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고 이미 이제 선언도 했는데 선진국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런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받쳐주면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면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연과학 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그 주장을 제가 지난 4년 동안 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할 것입니다. 진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화 생물학자가 아니라 저는 유전학 또는 발생학을 연구하는 분자 생물학자인데 30년 정도 하다 보니 이게 진화의 문제로 풀지 않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이번에 이보디보라고 하는 주제를 강연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진화 생물학자가 되어버린 그런 케이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가장 존경하는 학자를 한 분만 꼽으라고 한다면 예쁜 꼬마선충 연구의 원조에 해당하시는 시드니 브레너 박사님을 꼽고 싶고요. 이분은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박테리오파이지 같은 연구를 하셨고 프란시스 크릭하고 같이 지네틱 코드 유전자의 암호 연구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발생과 신경계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쁜 꼬마선충을 생물학계에 데뷔시키신 그런 장본인이시고요.
이게 궤도에 오르고 나니까 이분은 다시 떠나요. 떠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보고죠. 물고기 보고. 보고의 쥐놈 프로젝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척추 동물이면서 그러니까 이보 디보의 대표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연구가. 그래서 그런 연구를 또 하셨고 좀 지나고 나서는 벤처도 창업하시고 유전체 연구하시고 그러니까 연세가 8순이 넘어가실 때까지 계속 새로운 주제들을 연구하시는 찾아가는 그런 엄청난 지적인 그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존경 하나 따라가기 힘든 그런 위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부분이 이보디보 부분이고 저희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보디보에 저희는 들어갔는데 그 전에 사실은 이 책을 보고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분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책이 있었고요. 그 책을 좀 보여드리면 나온 지는 꽤 오래된 책입니다. 제목 자체도 이보디보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블랙박스를 열다.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들을 보시면 정말 생명의 신비와 그 기원과 그다음에 아, 나 생물학 연구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강의하게 되는 제목은 이보디보이고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일종의 유전학자의 고백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은 또는 저의 연구 분야는 예쁜고마선충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의 새로운 기능을 찾고 발생의 신비를 찾고 이런 연구인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넘어서 왜 일어나고 왜 보존되어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예쁜 꼬마선충에서만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이보디보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저희 연구실에 여러 개가 벌어져서 그 사례들을 하나씩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현대 생물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 버전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그런 정도의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